옛날 사진들 다뭐다 지웠죠. 뭐 구남친 이런 거다 없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가수 나비입니다. 가수 나비 남편 조성환입니다. 저희가 2019년 11월 30 맞지? 11월 30날 했으니까 지금 몇년 됐지? 만 2년 5개월. 4년 차인데 2년 5개월 된 거네요. 서로 비밀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렇잖아요. 그럼요. 예, 비밀이 없는데 혹시 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. 근데 사실 별건 없어요. 굉장히 평범합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일단 보겠습니다. 뭐가 어딘지를 어떻게 알죠? 전 알아요. 저는 아, 알아요. 그럼요.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스타일이신가요? 저랑 살아봐서 아시잖아요. 어떤 스타일인가요? 아, 네네. 이제 집에 예. 들어오시면서 다 이제 하나씩 벗으시더라고요. 저는 이제 주두면서 이제. 저는 막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런 게. 괜찮습니다. 예. 제가 뭐 진짜 좀 평소에 이것저것 메모들을 좀 많이 해놓긴 한데, 일단 요거. 애플하우스. 되게 유명한 떡볶이 집인데, 강화도 손칼국수. 진짜 맛집인데, 유용욱 바베큐 연구소. 바베큐. 그 고기. 정말 그 맛있는. 아세요? 아니, 모릅니다. 왜, 뭐 특별히 뭐 이유가 있나요? 제가 또 다이어트를 엄청 한 3, 4개월 동안 좀 빡세게 했잖아요. 네네. 아니, 아내가 정말 이 다이어트를 목숨을 걸고 하는데, 야식을 먹고 라면을 끓여 먹고, 또 음식 냄새가 너무 막 고통스러웠고, 그래서 너무 이제 다이어트 끝나면 먹고 싶은 거를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. 아직 원래 야식을 자주 먹는 스타일이었는데 줄인다고 줄였는데 반성합니까? 지금 와서 좀 사과드릴게요. 예. 그래서 여기 떡볶이를 너무 가고 싶어요. 아, 알겠습니다. 제가 한번 전화해 보겠습니다. 네. 여보, 사진첩을 한번 사진첩 좋아요.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요즘에는 이제 거의 다 애기 사진이 많은데 위로 올릴수록 옛날 이제 우리 사진들이 많지. 옛날 사진들 다뭐다 지웠죠. 뭐 구남친 이런 거다 없죠. 체크 다 하고 왔고. 남자들이랑 찍은 사진들이 좀 많으시네. 여기 남사친들이 내가 원래 많았잖아. 제필이 제필이고 여기는 우리 후배. 아, 후배 규택이 저도 아는 저희 다 다 동창이에요. 제필이 덕분에 또 여보랑 또 이렇게 인연이 됐죠. 원래는 같은 중학교를 나왔어요. 그때는 뭐 그렇게 중학교 학교 다닐 때는 존재는 서로 알았는데 아니 친분이 없었죠. 친분이 없었고 잘 몰랐어요.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처음 본게 홍대 청담 이상에서 그때 처음 봤죠. 저랑 제필이랑 먼저 앉아 있고 맞아. 그때 내가 스케줄 끝나고 뒤늦게 합석을 했을 거야. 맞습니다.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데 어땠어? 야, 후광이 크. 우리가 저희가 사귄 날이 몇월 며칠이죠? 10월 22일. 맞습니다. 알고 있지. 이게 10월 25일 날 찍은 사진이에요. 이 시간이 지금 보세요. 새벽 2시 2분이에요. 이때가 여보가 날 만나러 한 12시 넘어서 일 끝나고 집 앞으로 찾아와서 밤에 24시 하는 카페여서 카페 가서 우리가 이거 찍은 사진이야. 아, 생각납니다. 내가 초반. 이때 우리 남편이 이제 연애할 때 정말 지극정성이었어요. 항상 훈련을 하고 끝나고 집 앞에 찾아오고 그리고 훈련을 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집 앞에 찾아오고 하루 정말 두번 정도 찾아오지 않았어요? 네.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니었어요. 그때는 제 직장이 수원. 저는 김포였는데 한몇 시? 한 시간? 시간? 왕복 두 시간. 왕복 두 시간을 하루에 뭐한 번, 많으면 두번 정도 왔다 갔다. 보고 싶으니까. 네. 그래서 어느 날 영상 전화를 하는데 커피를 흘린 거예요. 그 상당히 정도로 피곤하더라고요. 정말 잠을 못 자가면서 커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저에 대한 어떤 그 사랑과 열정이 대단했고 제가 그 어떤 노력에 좀 많이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렇습니까? 아, 네. 왜요? 이때가 변인이 된지한달 정도 됐을 때인데 뭔가 다 텄나 봐요. 뭔가 다 텄나 봐요. 전화 받아. 아, 전화를 왜안 받았어, 그때? 내가 자꾸 수신거부를 했나 봐. 지호야, 난 정말 지금 전화 받았으면 좋겠어. 우리가 안 맞는 건 서로 대화로 풀고 하면 되잖아. 그러고 뭔가 이제 대화를 하고 풀었나 봐요. 아, 네네. 자기야, 오늘 정말 미안해. 요런 게 있네요.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걷어줘서 고맙습니다.
아, 혼자 웃으세요? 이제는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. 나비가 진짜 결혼한 이유 20일 만에. 어?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야. 야 근데 이때 우리 어리다 약간. 어 여보가 약간. 어 나 약간 여고생 느낌이 나는데. 여대생. 여대생. 여대생으로 가죠. 아이고. 아이고. 아 자 댓글 보시죠. 아 댓글 봐요. 부끄럽네. 그 배우 이재훈 닮았다라는. 아이, 아유 그런 말하면 큰일 납니다. 제가 한 게 아니라 댓글에 네. 있었다고요.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. 그 댓글을. 남편분 성격도 좋아 보이시고 리액션 대박. 정말 애정이 뚝뚝 묻어나네. 잘생긴다. 잘생겼다. 아 잠깐만 잘생겼다 있었어요. 남편분 외모는 판유걸 말투는 게리. 아 게리 게리 씨. 아 네. 나비 누나 저의 이상형이다 이런 것도 있네요. 아, 네. 아, 누구예요? 누구라고? 제가 웬만하면 어플을 돈 주고 결제를 안 해요. 근데 이거는 거금을 들여서. 아 유료 어플. 이거 유료예요. 어. 이거 비싸요. 이게 얼마였지? 1년권을 끊었어요. 5만 9천 원. 오, 야. 큰 돈 썼잖아요, 내가 지금. 야, 어플로 5만 9천 원 쓰기 쉽지 않아요. 쉽지 않은데. 쉽지 않은데. 네. 자, 캄 어플에 들어가시면 자, take a deep breath. 호흡을 크게 해라. 지호님 안녕하세요. 크, 뜨잖아요. 또 내가 아 이거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는 딱 여기 메인 화면에 보면은 데일리로 쭉 나와요. 아, 데일리 그날의 그렇죠. 뭐 노래. 데일리 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게 나오잖아요. 노래를 듣는 거예요? 노래가 아니라 사운드예요. 숲소리, 파도소리, 비행기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되게 좋아요. 수면, 내가 이제 밤에 희한하게 너무 피곤한데 막 잠이 안 올 때가 많잖아요. 정신은 막 미칠 것 같은데, 육체도 미칠 것 같은데 계속 잠 못 들고 할 때 이런 수면 파트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 이제 딱 싹 틀어놓고 테마에 맞는 그렇죠. 또 사운드가 다 있나 보네요. 그렇죠. 뭐 애기들 재울 때도 이게 좋더라고. 퀴즈가 있어요. 또 캄 퀴즈가 있어서 아. 밤에 이렇게 싹 틀어놓고 자면 애도 또 금방 자더라고. 아 그럼 저희 재울 때 틀어놓는 노래가 여기서 그거예요. 아. 뭐 유튜브에 무료로 되게 많은데 이런 거 유튜브에 많은데 네네. 있어 보이게 좀 결제를 하고 싶었어요. 거금 5만 9천 원을 들여서 아니 반성문을 제가 반성문을 아직까지 그거를 지금 뭐 즐겨찾기 해놓은 건가요? 즐겨찾기 해놨죠. 하트 눌러놨습니다. 아, 제가 이제 마이프 잘 때 한번 쓱 정리를 한번 해야겠네요. 근데 사실 워낙 우리가 평소에 뭐 거의 모든 걸 다 공유를 하고 비밀 같은 게 없는 사이라서 재밌는 게 있을까 했는데 또 이렇게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이 남자의 뭐 몰랐던 점들도 알게 되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연애할 때 생각도 나고 오늘 참 재밌었어요.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. 네네. 더 여보한테 잘하겠습니다. 네네.